처음 이력서를 하실 때부터 생각을 하셔야죠. 영어 면접 가시면 꼭 물어보세요. 왜 지원하셨죠? 왜 지금 회사에서 이직을 하시려고 하죠? 일단 인사 담당자한테 짜증이 내요. 이력서 쓸 때부터 해가지고 면접 볼 때도 그렇고 합격하셔서도 그렇고 끝까지 따라다니는 거예요. 안녕하세요. 이직의 정석 작가 정구철입니다. 네, 이번에는요. 이력서부터 면접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까지 끝까지 가는 긴 꼬리 질문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. 이거는 진짜 말씀드린 대로 이력서 쓸 때부터 해가지고 면접 볼 때도 그렇고 합격하셔서도 그렇고 끝까지 따라다닙니다. 그래서 제가 붙인 그 긴 꼬리 질문인데요. 첫 번째는 지원 동기고요. 두 번째는 이직 사유. 세 번째는 연봉입니다. 첫 번째 지원 동기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요. 이제 이력서 쓰실 때 이제 지원 동기 이런 거 쓰는 란이 있어요. 그 이제 자소서에 녹여 있는 경우도 있고요. 네. 면접에서 뭐 되게 여러분들 제가 모든 인더스트리에 뭐 각 질문을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면접 가시면 꼭 물어봅니다. 왜 지원하셨죠? 실제로 제 고객사 중에 이런 데가 있었습니다. 이제 임원이 물어보시는 거예요. 아, 예. 되게 당신이 뛰어난 거 너무나도 잘 알겠어요. 뭐 실무진도 다 오케이 했고 너무나 잘 알겠어요. 근데 왜 굳이 뛰어난 당신이 1위 회사도 아니고 2위 회사도 아니고 3위 회사인 우리 회사에 왔죠? 이렇게 하셨을 때 아마 딱 질문 받으셨으면 아마 답변하시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. 이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잘 대답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 왜 꼭 여러 회사 중에 왜 이 포지션이고 이 회사에 지원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명확히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. 두 번째 이직 사유입니다. 그렇다면 되게 또 명분이 있어야지 떠나실 거잖아요. 왜 지금 회사에서 이직을 하시려고 하죠?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헤드헌터로서 하루에도 수십 명 연락을 하다 보면 이직 사유를 꼭 물어요. 왜냐면은 뭐 왜 이직하시려고 하세요? 그런데 꼭 그냥요? 그러면 이분은 그냥 안 하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도 굳이 설득을 하지 않습니다. 뭐 회사에서도 당연히 그렇겠죠. 뭐 그러실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이제 이직 사유에 대해서 아니 뭐 전 팀장이랑 되게 싸워서요. 뭐 아니면 전 회사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거를 말씀을 하신다. 하시면은 사실 뭐 임금 체불 정도 뭐 이런 건 괜찮아요. 이런 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으니까. 근데 전 직장 상사와의 갈등. 뭐 되게 이 뭐 같은 인더스트리로 가면서도 뭐 비전이나 뭐 업황이 어렵다. 뭐 이런 거에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하시기가 되게 어려운 주제죠. 그래서 되게 이직 사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되게 명확하게 잡으셔야 돼요. 만약에 이직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면은 사실 여러분들 되게 채용하시는 이 이직의 프로세스가 짧아도 한 달, 길어도 한 세 달 정도로 되게 길고 좀 힘들어요. 그때그때 이제 연차 쓰시고 팀장 몰래 연차 쓰고 막 또 티 안 내고 막 또 그 가운데 일하시기 싫으신데 막 그 가운데 일하시면서 또 이력서 쓰시고 막 몰래 면접 가시고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데 근데 이 이직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나중에 정말 만약에 최종 합격까지 가셔가지고 연봉 협상할 때 딱 명확한 사유가 없는 거예요. 그럼 되게 서로 되게 김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이직 사유에 대한 거 말씀을 드리고요. 세 번째가 연봉입니다. 아마 나중에 이걸로 또 컨텐츠를 많이 만들 것 같은데요. 연봉 같은 경우에는 그 흔히 다른 책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이 보다 보면 한 세 번까지 뭐 협상을 하라고 많이 얘기가 나와요. 네, 저도 세 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제가 헤드헌터로서 세 번까지 하면은 일단 인사 담당자가 되게 짜증을 내요. 인사 담당자도 되게 짜증을 내고 후보자도 그때까지 하기가 되게 지치고요. 그 전에 어느 쪽이든 이렇게 뭐랄까요 데드라인을 긋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으세요. 그래서 되게 연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그 세 번을 하긴 하는데 이거를 처음 이력서를 하실 때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내가 이력서 처음 낼 때 아, 내 연봉이 어느 정도로 되겠다. 이걸 생각을 하고 만약에 적는 란이 있다면 적어야 될 거고요. 만약 여기서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여러분이 암만 경력이 좋으시고 암만 뭐 매력적인 인재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막 되게 비현실적인 연봉 막 앞자리 숫자를 바꾼다던가 이러면 아마 아무리 좋아도 면접을 보시기 힘들 거예요. 왜냐면 그 테이블을 맞춰줄 수 없으니까.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면접에서도 이제 혹여나 직구준 임원이 물어보실 수 있죠. 아, 당신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. 너무나 잘하셨어요. 그럼 저희가 얼마 드리면 될까요?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물론 되게 뭉뚱그려서 넘어가실 수도 있죠. 이렇게 동종업계 현실을 반영해서 동기부여가 되고 합리적으로 고려를 해주세요.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이제 직설적이신 분은 그래서 얼마요? 이렇게 물으실 때 이제 여러분이 그 수치를 갖고 가셔야 돼요.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최종 합격되셔서 연봉 협상을 할 때
그때가 이제 많아야 한 두 번 정도거든요.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게 이력서에서부터 여러분이 현재 연봉, 이력서에서 적은 연봉에서 현재 연봉까지 그 사이에 이제 갭을 점점점점 합의점을 맞춰가셔서 연봉 협상을 딱 하시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력서 적으실 때부터 연봉에 대한 부분을 염두를 해두시라.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실 게 만약에 이것이 없다고 하면은 이직 사유가 명확히 없고 지원 동기가 명확히 없고 또 연봉은 뭐 좀 협상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그거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고 하면은 사실 여러분이 이력서를 쓰실 이유가 없으시죠? 왜 굳이 이 회사에? 왜 우리 회사 괜찮은데? 굳이 힘을 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정리를 하시고 명확하게 답변을 정하시고 그러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명확하지 않다면 움직이지 마세요. 명확하다면 실행하시면 됩니다.